문사효효자님 하소주명고 와일회기비요 이회기비상이요 삼회기비쾌직 팔계비람 자상의 약선차 각가 음양일회카야 즉척지삼중의 최성팔계자팔이라야 방유육십사계지명이니 약형이팔계로 편가호 일계지상즉 역여기비 등명언이연이와 방기사획지시엔 미성획괴고로 부득이 명지니라. 오왈제사획자는 이 팔괴 위태극하야 이부생지양의야옴 제오획자는 팔괴지사성야옴 제6획자는 팔계지 팔계연이라 오시에왈 제유탐력 만본본하니 지견번지 불견근을 환상토로 추호체하고 만사 역시 영공원을 수지일본 능상간이라야 시신천나여만손은 끼끼인포희위는이하니 유유천고향수론곰 이런 주역의 이치가 그 시를 쓰는 건 쉽지 않겠지요?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 삼효까지는, 그러니까 일획을 그을 때는 양이라고 하고, 이획을 그으면 사상이라고 하고, 삼획을 그으면 팔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획을 그을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얘기예요. 그 질문이에요. 문, 사효, 오효자는 하소주명어. 네 번째 효를 긋고, 다섯 번째 효를 긋고. 그러니까 1효, 2효, 3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효나 다섯 번째 효는 하소주명어. 주장하는 바가 무엇으로서 이름을 켰습니까? 1획이 위의요. 하나 획을 긋은 것. 처음에 태극에서 하나 획을 긋은 것을 양의라고 해서 의라겠지요. 이 획이 이 상이요. 두 번째 획을 그으면 사상이 생기잖아요. 상이 됐고. 삼획이 위 괴, 즉, 세 번째 획을 그으면 괴가 된 즉, 팔괴 비이라. 그렇게 되면 팔괴가 다 갖추어지더라. 차상에, 그 팔괴 위에 약, 선차, 각가, 음양, 이획하야 선자는 이제 차례대로, 선차는 차례대로요. 만약 차례대로 각각 음양의 한 획씩을 첨가해서, 즉, 접지 삼중에 그 쌓아진 것이 세 캐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삼중이 되면은
한 해, 2회, 3회, 3, 1, 1층, 2층, 3층, 3개를 더 긋게 되면, 재성 8개제 8이라야. 다시 8개가 만들어진 것이 8개가 되어야만, 방류 64개지 명이, 바야흐로 64개의 명칭이 있게 되니, 약, 경이 8개로 편, 가호 1개지 상즉, 역, 역이, 위이, 득, 명언, 이언이와, 만약,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인데, 곧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곧바로 8개로서, 두루두루 한 개 위에 올리면, 이것이 이제 일정 8회라는 건데, 일정 8회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역, 여기 위, 또한 그 지, 그 위치에 따라서 특명언, 그 이름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거니와, 방기 사획지 시엔 미성 외객으로, 바야흐로 네 번째 획을 그었을 때는 미성 외객. 밖에, 네 개와 밖에 있는 외객이라고 하는데, 네 개 위에, 네 개가 이렇게 세 개 있다면, 요 네 번째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 밖에, 이건 아직 하나밖에 안 그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배가 안 됐단 말이죠? 그에게요. 미성 외객으로 부득이 명지이니라.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을 뿐이다. 5월 제4획자는 또 말하되 네 번째 획을 그은 것은 이 8개 위 태극하여 그것은 8개로서 태극을 삼아서 또다시 양의가 생긴 모습이지요. 네 번째 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획을 그으면 이게 이제 8개가 나오는데 네 번째는 네 번째 이름 일량을 넣으니까 8개로서 태극을 삼고 다시 여기서 양의가 생긴 꼴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오늘 공부하는 전체 내용은 한 획 위에 이름 일량의 도가 생겨난다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5획자는 이제 두 번째 긋는 거지요. 밖에서 그것은 8개지 사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8개를 태극으로 볼 때 8개 밖에 사상에 해당되는 거고 제6획자는 이제 여섯 번째 획을 긋는 것은 8개의 8개에 해당되더라 이거죠. 누군가 안 했나? 그 다음에요, 그 시 이제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시가 참 의미가 깊어요. 우시의 왈, 또 이거를 시로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유 담력 만 분분하니. 해석을 어떻게 한다겠지요? 만 분분을 먼저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만 자는 이게 함부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예. 만 분분. 이렇다, 저렇다, 다 떠들어낸다, 이거. 누가? 담력 만 분분. 주역을 이야기할 때, 저마다 다 자기 소리로 떠들어댄다, 이거. 누가요? 제유. 여러 선비라는 사람들이, 많은 선비들이 주역을 얘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옳게 본 거다라고 다 떠들어대는데, 지견 번지 불견근이라. 지견 번지. 번자는 번거롭다, 번잡하다, 지는 가지질 자니까 번거로운 가지만, 번잡한 가지만 다만 보았을 뿐이고 불견근이라. 그 근원은 보지 못했노라. 관상 도로 추호체하고 우리 이제 상을 보고, 그죠? 상을 보고 괴를 뽑았다고 하는데, 상을 보면서 도로, 부질없이 수고롭게만 상 보는 얘기만 하고서, 추호체. 그러면서 호체를 자꾸 추출해. 거기서 괴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저렇게 뻗어나간다. 근원은 모르면서 자꾸 그거면 겉돌기만 한다. 이거. 아, 완사 역시 영공원이라. 그러면, 주역에는 저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서문에 나오는데요. 주역은 네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상을 보는 사람. 그죠?
술을 따지는 사람, 이치를 따지는 사람, 그 지역에서 나온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기 아까 간상 도로 추호체라고 했는데 상을 따지는 사람은 상과 수 이걸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치를 모른 채 서로 바뀌고 뭐 변하고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완사 역시 영공하니라. 또 주역에 있는 풀이 공자님께서 풀어놓으신 그 말을 구경하는 사람은 또한 영공은 부질없는 말로만 드러내려고 한다. 근원은 모르면서. 그럼 답이 어딨냐면 수지 일본 능쌍간이라야. 응? 반드시 일본 하나의 근본에서 하나의 근본이 능쌍간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이름일양으로 갈라진다는 그것을 알아야만 오늘 핵심이 그거잖아요. 태극에서 이름일양이 갈라지면서 양의가 생기는데 거기에 또다시 이름일양의 이치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사상이 되고 팔계가 되고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그걸 알아야만 시신천아 여만손이라. 비로소 천아 천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천하 만손이 만손을 비로소 믿게 된다. 천하 만손의 이치가 어디 있다? 다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끼낀 포희 위인의하니 그 포희는 복희씨지요. 복희씨께서 위인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되어줌이 끼끼나니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주셨으니 유유 천고 향수 논고. 복희씨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이렇게 해놨는데 유유 천고 유유히 흐르는 천고에 천고전에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향수로 누구를 향해서 따지는가. 다시 말하면 그 오래오래 전에 복희씨께서 이치를 다 밝혀놓으셨으니 그걸 가지고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지 호체만 따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말만 가지고 해석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골자는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서 이제 이름 일양 지도가 계속 뻗어나가서 64개의 이 횡도가 생긴 원리를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